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먼산 깊은 걸로 꽃송이버섯 사낸 겸 신사냥 나왔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불구하고 무덥네요. 내일부터는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꽃송이 버섯인데요. 이거 누가 한번 이게 채취해 갔습니다. 채취하고 이게 작은 거 올라왔네요. 제가 해마다 이거 계속 다니는 곳인데 요새 안 오다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 또 아침에도 보니까 차가 또 서너 대 와 있더라고요. 예,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뭐 지나가면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니까 뒷면까지 다 봐야 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지나, 이렇게 앞으로 쭉 간다 생각하면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뒷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시고, 산행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늦게 오고 빨리 안 다녀도 자신들이 챙겨야 할 목은 꼭 있습니다. 야, 꽃송이 버섯인데 완전 말라 비틀어졌네요. 저 앞에도 있고 꽃송이 1타 2피. 와, 진짜 꽃송이가 올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최악입니다. 최악. 여기는 우리대가리가 날라갔습니다. 우리대가리가 짐승이 발로 쳐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갔죠? 크기가 작았을 건데, 밑둥 보니까 크기가 작았을 건데 이제 뭐 너무 이제 건조하고 말르다 보니까 채취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구강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뭐 여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곳이고 선착순에 의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선착순 먼저 와서 가져가는 게 임자입니다. 근데 너무 작은 것은 놔두고 가야 됩니다. 내가 못 따더라도. 이 꽃송이 있죠?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못 큽니다. 썩어버립니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놓아두면 다 썩기 때문에. 아깝네요. 계곡으로 내려왔는데요. 옆 등산이로 가기 위해서. 여기가 물이 좀 그래도 깊은 산골이라서 물이 아무리 가물어도 어느 정도 흐르는데 여기 보십시오. 거의 바닥 수준이네요. 조금씩밖에 안 흐르고 여기는 완전 텅 비었고요. 얼마나 지금 날이 가물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비 소식이 없고 내일 모레부터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간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많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피해가 없는 선에서요. 이야, 반가운 빈님들이 소낙비가 퍼붓는데요. 구라청입니다. 구라청. 제주도 이쪽만 비 오고 이쪽 북부지방 중부지방 위쪽으로는 내일 모레 이틀간 비 소식 예보가 있는데 지금 비가 엄청 옵니다. 반갑지만 구라청. 제가 비옷을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저 오늘 빼버리 빼놓고 왔습니다. 아, 배낭 정리를 하면서 빼놓고 왔는데 비가 이렇게 오네요. 아, 비 맞고 산행하면 시원하긴 시원한데. 아, 아무튼 좀 여기 그늘 밑에, 아니 나무숲 밑에 있다가 비 좀 피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꽃송이버섯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아주 작죠? 근데 이 꽃송이버섯, 이 나무 제가 해마다 오는 곳이거든요. 대물로 자라는 곳인데 항상 보면 여기 이쪽에 많이 나오더라고, 나왔거든요. 이쪽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를 조금 받는 곳. 근데 너무 가물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 밑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날이 가물면 버섯들은 이렇게 햇볕을 피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게 될지, 뭐 1타, 2피, 1타, 3피 뭐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얘가 한 번도 이 밑에서 나온 적이 없던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비가 이렇게 오니까 좁힌 좋네요. 예, 시원하고. 이렇게 꽃들이 이쁘게 피어있는 밑에, 예, 꽃송이버섯. 이거 그냥 못 보고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꽃송이가 조금 나는 곳인데, 아, 이렇게 뒤에 숨어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20cm가 넘죠? 20cm가 넘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여기가 좀 우거진 숲이고 숲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됐네요. 야, 그래도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산신령님께 감사하게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숨어 있었네. 긴가민가 해가지고 한번 내려와 봤거든요. 이런 곳인데, 이런 거. 아유, 저 위에서 긴가민가에서 내려왔는데 꽃송이 맞습니다. 야, 이게 덤불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르죠. 야, 완전히 말랐네요. 한 20cm 정도 되고요. 다 말라 있습니다. 아, 어차피 이게 지금 덤불이 많이 이렇게 꽃송이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꽃송이가 좀 나는 곳인데, 예, 가물어서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네요. 예, 좀 편한 곳에, 다니기 편한 곳에 나는 꽃송이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 나올 자리 와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사구 때 하나 봤으면 좋겠네, 사구 때. 아유, 숲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완전 무정. 와, 저기 대박이다, 대박 꽃송이. 와, 저기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덩굴지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와, 저렇게 큰 꽃송이가. 와, 길게 누웠네. 와, 올해 본 것 중에 최고 큰 것 같습니다. 올해 본 것 중에 최고 큰 꽃송이. 자, 보십시오. 한 뺨에 20cm니까요. 20, 40, 50cm. 저번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본 것보다도 약간 큽니다. 야, 꽃송이가 길게 옆으로 이렇게 됐네. 아, 이 꽃송이가 환경 조건이 좋으면 봉긋하게 둥그꽃만 이렇게 올라오면서 옆으로 뻗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누운 거 봐갖고는 밑에 있는 이렇게 이런 뭐랄까 이런 나무들의 영향도 있고, 가물면은 애들이 번긋하게 옆으로 안 퍼지고 좀 납작하게 이렇게 길게 뻗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야, 그래도 어딥니까? 와, 굿입니다. 굿. 셀카봉을 가져왔으면 제가 삼각대 설치하고 이걸 좀 채취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에, 또 오늘도 차에서 놓고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는 줄기차게 오네요. 쉽게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도 보니까 완전히 시커멓지는 않지만, 아이고 어둡습니다. 어두워. 아, 이제 대물 꽃송이 보고 또 이렇게 심날만한 분위기 심자리 찾아왔는데, 아, 날씨가 또 안 받쳐주네요. 비가 오기는 와야 됩니다. 금비입니다. 금비. 비 피해 없는 선에서 많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산행 이어갑니다. 오늘도 심산에 왔는데요. 심산에 하다가 또 꽃송이 보이면 꽃송이도 하고요. 아, 이렇게 뽕나무 많은 데서 또 뽕 상황이 있는가도 보고, 에이, 막사두라 산행입니다. 아유, 지금 오전 숲속인데도 불구하고 무덥습니다. 요새 연일 30도 넘는 불볕더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 좀 있으면 독충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갈 겁니다. 특히 올해는 말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심도 안 보이고 꽃송이도 안 보이고 당귀, 완전 당귀 군락지 만났습니다. 와, 뭐 다 모여있네 여기. 와, 저 앞에 쭉 봄에 오면 한 배낭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뭐 잘 오지도 않고. 와, 아직도 싱싱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살짝 데쳐서, 생으로는 먹기 뭐하고 살짝 데쳐서 먹으면 당귀 맛있습니다. 싱싱한 당귀, 산당귀. 아유, 찍을 게 없으니까 이거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산당귀, 사람에게 좋은 아주 최고죠. 나물 중에. 산당귀입니다. 아, 이거 당귀, 이제 뭐, 1년, 이제 1년 후에나 볼 당귀들, 이렇게. 지금 이거 생으로 먹도 되긴 되는데, 연한 거라서. 근데, 이제 지금 6월 중순이니까 살짝 데쳐가지고, 뭐, 들기름 넣거나 참기름 넣고 비벼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먹을만치 한 조물만 이렇게 지금 연한 걸로 뜯었습니다. 아, 오늘 영상 찍을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거 먹고 이제 뭐 1년 또 기다려야죠. 내년 또 4월 말 돼야지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당기입니다. 산당기. 아유. 아, 산행한 지 3시간 만에, 3시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꽃송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와, 꽃송이 뭐가 이렇게 힘드나. 와, 이거 어딘데? 바짝 말랐어요. 바짝 지금. 와,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기서 봤으니까 다행입니다. 계속 또 정찰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산행하다가 화전민트를 만났는데, 화전민트. 예, 화전민트 많고 아까 보니까 사기그릇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는 심산행 또 유지로 갑니다. 아까는 또, 꽃을 봐가지고 심산행 유지로 가겠습니다. 아유, 골만 나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새들도 많이 울고, 계곡물은 거의 마르다시피 했고요. 아, 분위기 참 좋네. 지금 큰 산 깊은 골인데, 아, 분위기는 좋은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도 있고 그래서, 아, 안 보이네요. 여기 뽕나무도 많고 화전민트도 있고.
예전에 일찍 들어와서 수색하셨던 분들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갔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천종 후예들 후예들이라도 좀 있을 건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꽃송이는 여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오늘 아직까지는 지금 딱 하나 봤습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죠? 이런 분위기. 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가 흠이 그렇게 선선하지가 못하네요. 약간 선선한 그 뭐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 곳입니다. 새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화전민들이 예전에 숯가마 스스 산에 있는 참나무 베어다가 해서 스스 만들어서 장에서 팔아서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뭐 화전민들 박정희 시대 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다 화전민들 쫓아내고 이렇게 침엽수림을 많이 심었습니다. 야, 이 높은 데에도 이렇게 숯가마가 있네요. 야, 꽃송이 봐서 다 말랐습니다. 말랐어. 말랐어도 20cm가 넘네요. 굿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다가 예, 작은 거 이거 땄는데 이건 더 이상 안 큽니다. 완전히 건조돼 가지고 와 진짜. 그리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두 개 봅니다. 아, 이것만 해도 이 시기에 아주 감사하게 받아야죠.